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촬영해요 밖에서?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많이 온다 비가. 그래서 오늘 준비된 게 원래 되게 많았어요. 여기 어떻게 이런 좋은 데를 찾았어요? 아니 비가 와도 이렇게 멋있는데. 꼭 편지 할게요. 내일 또 만나지 마. 돌아온 길은 언제나. 어머! 누구야? 밤새워 얘길 따뜻.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배슬기 씨 많이 닮았다고. 김재동 닮았네요! 대박 죽여버려! 어! 시작하자! 천천히 언니 천천히!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니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여기 저 온 거예요? 그럼요. 여기 내 고향 강원도잖아요. 어머 고향이구나. 맞아요. 아니, 강원도 원주긴 한데 사실 뭐 강원도는 한 테두리죠. 네. 그럼 나 오늘 쫓아다니. 아 왜 그래? 그랜저하고 나 게스트 할래. 아 왜 그러세요? 어디서 날로 드시는 거예요? 안 돼. 오늘 비도 오는데 오늘. 안 돼요?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저 배도 지나가지고. 장난 아니죠? 네. 이 비 오는데 또 비 맞고 저렇게 노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실래요? 하실래요? 해볼래요 우리 같이? 파이팅 있게. 우와. 무슨 조형물처럼. 멋있다 저거. 오. 오. 사진을 찍는 건가 봐. 그러니까요. 우와. 오, 진짜 크다, 하우스가. 옷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옷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뭐야? 우리 뭐야 이거? 뭘 하시려고 옷을 또 이런 걸 입혀놓으셨나 모르겠네. 아니 뭐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뭐하는 거야 우리? 이게 요새 MZ사회에서 유행하는 총캉스라고 옷이에요. 아니 캉스? 유행하는 거를 자꾸만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 가래기가 찢어져요. 자꾸만 여기 드릴게요. 뭔데? 이게 뭐예요? 옆에 이거 보이세요? 밭. 이게 무슨 밭이에요 이게? 오! 오 열매가 있구나. 아 이거 블루베리다. 가보자. 우와. 블루베리네. 이거 뭐 따르는 거예요? 노다지스! 와 장난이다! 와, 여기 많다! 와 이렇게 커! 엄청 진짜 커! 장난 아니야! 이러니까 체험을 하는구나! 이게 따는 기쁨이 있네! 이거 너무 기분 좋은데? 애기들 와가지고 이거 똑똑 따면 진짜 신나겠다! 근데 우리 폭우 속에 이렇게 열심히 딸 일인가 지금? 네 이거 뭐 어떻게 억울한 PD! 옆에 PD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해봐봐. 신났네! 억울한 PD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사실 뭐 우리가 반박할 그런 건 없고. 움직이지 않아요? 아, 네. 한 네. 10분? 네. 잡숴봐. 너무 맛있죠? 얘가 물도 많아, 지금. 좀 달라요. 빠
파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빨간 나비꽃 여기도 여기만 다 약간 열심히 뭔가 더 하게 되는 노래 하나만 더 불러줘요. 아 노래요? 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며 난 당신을 생각해요. 아 좋죠. 좋다. 아, 비올 때 이런 노래 좋다. 앞쪽에 저 구름이 내려진 산집 보세요. 오! 우와 세상에. 진짜 멋있어. 니 도끼가 니 도끼냐 그럴 것 같아. 와. 아 뭐야 여기 너무 뭐야. 예쁘다. 우와, 이런 오두막 있어? 그러니까요. 옷자리 펴고 아 우리는 수박 먹을 자격이 있어. 그러네. 어, 고생했으니까 자셔라. 어. 우와 이게 잘 익어가지고. 우와. 근데 이게 하나씩 드세요. 예. 네. 선배님도 하나 드셔보세요. 선배님 드세요. 정명 씨 수박 먹고 가. 이거 드시고 가야지. 어디 뭐 일하러 갈 때 항상 이런 거 세척 같은 거 챙겨 먹고 다녀야 돼. 그럼요. 야 최고의 누나다. 아 정명 씨 결혼은 늦게 해. 혜기 씨 나 좀 졸린다. 나 한숨 잠 안 들까? 어머머머머 잠깐만. 아니, 졸릴 왜? 때는 이게 특효야 언니. 뭐 아니 눈 좀 마 큰일 나. 뭐냐면 제가 릴스 꿈나무거든요. 사건은 다가와. 아, 나 춤 못 춰요. 진짜요? 어, 이거 춤 못 춰도 제일 못하는 게 춤이야. 더 좋아. 무서워. 뭐 시키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얘 봐봐. 돌아. 이걸 하라고? 하이파이 마모. 자, 하나, 이게 탕탕 쳐, 그냥 탕, 이렇게 탕, 그렇죠, 탕, 어 잘하신다, 탕, 어 좋아요, 예, 딴, 따, 단, 따, 이렇게, 그렇죠. 많이는 봤는데 나는 거의 신랑이 해줬어가지고 아 모르겠다 나는. 우리 그냥 밥 먹으면 안 될까? 들어가서? 아, 언니 오늘 이만큼 했으면요 거의 온 거야. MG까지 아니고 MX?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런 걸 뭘 알아야지. 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정명 씨, 우리 트윈이 정명 씨가 있는데. 우리 몸 빼줄 수 있는 남자 앞으로 빨리. 오 나온다. 어유. 오 지글지글 잘 구워진다. 맛있어 보이는데. 아 어머 감사합니다. 아. 좋아 좋아. 오. 와. 와 라면 대박.
라면 무조건 뚜껑에 먹어요. 야! 어, 냄새가. 야, 예술이야. 어, 빗소리랑. 빗소리랑 진짜. 맛이야. 이것도 SNS용이죠? 네. 와!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아유, 무슨. 저는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랄 거는 없고, 사실 제가 출산 전부터 세라이와 작가님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오. 근데 제가 N본부에 있을 당시에도 봉사 프로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어린 친구들 만나는 거나 아니면 조금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을 만날 때나 되게 제가 얻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가요 프로그램도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연락 왔을 때.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아, 기억에 남는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애기도 머리를 48개월 동안 한 번도 자르질 않았어요. 첫째, 예. 네. 어린 암 환자를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리카락을 누군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딱 사용을 했을 때 그것보다 빛나는 일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수의 머리. 빨리 가봐. 이거 머리 필요한 친구한테 우리 보내주자 선물로. 친구야, 내 머리로 너가 더 예뻐졌으면 좋겠어. 나의 작은 나눔이 어딘가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모두가 다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저는 늘 상상하고 꿈꿨거든요. 그런 나눔들이 모이다 보면은 모두가 다 나누는 게 아니라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뭔가 생각이 들어요.